오늘 이슈는 모발은행 새 울음소리입니다. 제 머리카락 100가다 계좌에 입금해주세요. 탈모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발은행이 영국에 생겼습니다. 진짜 은행은 아니고요. No. 모발을 냉동상태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탈모가 생겼을 때 꺼내서 돌려주는 곳이에요. 20, 30대에서도 흔한 남성형 탈모는 대부분의 원인이 유전이어서 그동안 치료법도 마땅치 않았는데요. 모발은행은 미리 맡겨둔 모발에서 모발을 만드는 세포를 추출하고 이걸 두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겠다는 계획이에요. 머리카락 샘플을 보관하는 비용, 처음에 약 380만 원을 내고요. 해마다 15만 원 정도씩 내면 된대요. 탈모 치료에 효과만 있다면 돈이 문제겠어요. 안 아플 때 보험 들어놓는다 생각하고 맡겨놓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여러분, 진짜 시끄러운 새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브라질 아마존에 사는 흰 방울새입니다. 몸집은 비둘기랑 비슷하게 쬐그만데 소리는 최대 125dB. 전투기 이착륙 소음과 맞먹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울음소리가 큰 새로 확인된 건데요. 이렇게 우는 이유, 역시나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기 위해서입니다. 울음소리가 크기도 큰데 관악기 같기도 하고 꽤 독특하죠. 흰 방울새처럼 특이하게 우는 새의 울음소리를 모아봤는데요. 이름처럼 왜! 라고 우는 왜가리부터 성대모사를 할 수 있어서 온갖 소리를 흉내내는 금조도 있고요. 왕관 앵무는 노래소리를 잘 따라 부르는데 이 박자까지 기가 막히게 맞추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랑지 박의 울음소리는 밤에 들으면 귀신이라도 나올 듯이 음산하네요. 새소리가 거기서 거기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양하다니 신기하죠? 더 신기하고 재밌는 동물소리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거죠? 제발 눌러주세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